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이 야자 활성탄.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다이소로 가서 이거 사왔죠. 아이고. 일단 하나만. 아,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? 하다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쏙 넣어서 그 비닐봉지를 깔 생각입니다. 아, 저만 했더니 또 손이 좀 약간의 분진이 있네요. 저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. 에이,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이소에서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. 이런 숯으로 돼 있는 제품이 없었나 하고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딱 가서 보니까 이런 숯 탈취제 이런 제품이 있는 겁니다. 에이, 이게 어차피 똑같은 건데 저거랑 그냥 이거 사서 그냥 쓸걸 이런 고민을 해서 두개 샀어요. 사고 옆에 보니까 또 있어. 이불 옷장 탈취제. 크기도 똑같은데 이름만 틀려.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그냥 6개 사가지고 에이 이걸 그냥 집 안에다가 그냥 놔두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괜히 저런 이 야자 활성탄 저런 거 사봐 살 필요 없는 겁니다. 알고 보면.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또 냉장고 탈취제가 또 있네. 아이씨. 디자인만 좀 다르지?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리고 냉동고 탈취제도 있어요. 얼음에서 냄새 나지 않는다고. 에이. 그러니까 사실 숯을 저렇게 막살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또 옆에 보니까 이런 게또 있어. 죽탄 탈취제.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. 저거 가루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씩 집방 안에다가 좀몇 개씩 던져놔라. 뭐 이런 얘기인 거죠. 그냥 이런 거 사서 쓰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저 어마무시한 저 활성탄, 저 수술 저만큼이나 사가지고는 여기 더 있잖아요. 여기 네 봉투, 다섯 봉투. 와,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저기다가 쑥 가루 날리지 않고 잘 들어갈지도 사실 의문이에요. 저걸 어떻게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입니다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